안녕하세요. 민성원연구소 구다은 선생님입니다. 올해 수능 보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번 영상에서 국어 영역에서 문학 파트만 현재 출제가 어떻게 되었는지 풀이 과정을 통해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최척전이 18번부터 21번까지 출제가 되어 있고요. 최척전은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많이 접해보셨을 고전소설이어서 지문만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당황하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18번부터 21번까지 크게 어려운 문제 없이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18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시를 삽입하여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앞부분에서 보시면은 오경이 밤의 풍경을 보고 시를 읊는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온다고 볼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 시가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드러내었는가를 보면은 시를 짓는 오경과 그 자리에 있었던 최척 간의 갈등 양상이 나오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이 선지는 옳지 않은 선지라고 볼수 있겠고요. 2번,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을 통해 신분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열된 장면이라는 걸 보면은 이 소설에서 오경하고 최척이 계속 뭔가 행동을 하고 있기는 때문에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신분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오경이 신분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던가 최척이 그 신분이 올라갔다거나 내려갔다거나 하는 그런 변화를 보여주는 게 전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틀린 선지라고 볼수 있겠고요. 3번. 주변 인물이 알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주요 인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게 하고 있다. 여기서 인물들이, 그 주변 인물들이 평가를 내리는 부분은 이 앞부분밖에 없는데, 오경과 최척이 결혼을 하고 나서, 오경이 지금 생활하는 모습에 대해서 주변 이웃 사람들이 오경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초반 부분에. 자,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모두 양홍애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는 않을 것이라고 칭찬하였다. 자, 양홍애처나 포선의 아내가 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알고 있는 사례가 될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오경을 칭찬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아, 오경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공통된 평가라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인물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를 내리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실히 틀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니고요. 4번, 감각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이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일단 감각적인 배경 묘사가 있으려면은 시각적인 거나 후각, 촉각 이런 오감을 활용한 묘사가 나와 있어야 되고요. 어느 봄날 밤이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둠이 깊어갈 무렵 미풍이 잠깐 일며 밝은 달이 환하게 비쳤으며 시각. 바람에 날리던 꽃잎이 옷에 떨어져 시각, 그윽한 향기가 코끝에 스며들었다. 이 부분에서 시각, 후각에 같이 나오는 감각적 묘사가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에 최척이 오경과 술을 따라 마신 후 침상에 기대 피리를 부니 그 여음이 하늘에 거리며 퍼져나갔다 하면서 이 최척과 오경 부부가 봄날 밤에 굉장히 즐기면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좀 나타나 있기 때문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인물 간 대화가 오가는 장면을 보여주어. 이거는 대화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시를 짓는 부분 근처에서도 지금 대화가 나올 수 있다고 볼수 있겠고, 그다음에 둘이 마지막에 만났을 때 확실히 대화가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 어디로 앞으로 어딜 갈 것인지에 대한 목적지를 드러내고 있는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틀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고요. 배경 묘사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길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놓쳐서 18번에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19번. 상대적으로 좀 난이도 하였다고 좀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뱃사람들은 최척과 오경의 관계가 자신들이 생각하던 것과 달라 놀라워했다. 여기 보시면은 뱃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친척이나 잘하는 친구인 줄로만 알았으나 뒤에 그들이 부부 사이라는 것을 알고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답이 맞, 그가 정답이기 때문에 답이 아니라고 볼수 있겠고요. 2번, 최척은 강둑을 내려가 자신을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라 말하며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냈다. 말했다라고 했으니까 대사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중략 줄거리 다음에 보면은 어젯밤 싫어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닙니까? 나도 조선 사람이어서 한번 만나보았으면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도는 사람이 이게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 여기서 고국 사람이 자신이 오경이라고 지금 짐작하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인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최척은 오경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지만 오경이 시를 읽기 전까지 이를 모른 척했다. 다시 앞부분을 보면은 최척이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읽는 줄을 모르고 있었던 터라라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틀린 논조라고 할수 있겠고요.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오경은 가정의 구성원들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했고 오경이 시집 온후 최척의 집안은 점차 부유해졌다. 시집 온 직후를 보면은 여기서 오경이 정성을 다해서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척이 결혼한 후 구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이 점차 넉넉히 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고 볼수 있겠죠. 5번. 친척들은 최척의 결혼을 경사로 받아들였고 오기 후 사람들은 오경의 행실을 칭찬했다. 마찬가지로 제 초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0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은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디귿은 기억에서 발생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의 표지이다. 기억이 매월 초하루가 되겠는데, 매월 초하루는 지금 자식이 없어서 오경과 최척 부부가 자식이 없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 돼요. 염려하고 있는 시간대가 되고요. 디귿, 그 달에 바로 잉태해 열달뒤 과연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람들이 매월 초하루에 기도했던 부분이 그 달에 잉태했기 때문에 소원이 성취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는 시간의 표지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심리적 갈등이 기억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는 맞다고 볼수 있겠죠. 디귿과 미음은 모두 과거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됨을 드러내는 시간의 표지이다. 일단은 디귿이 확실히 아니게 되고 미음을 보시면은 어느 봄날 밤인데 이 어느 봄날 밤은 최척과 오경이 함께 봄밤을 즐기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인물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경이 뭐 착한 사람이었는데 나쁜 사람이 된다거나 최척이 불성실한 사람인데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했다거나 이런 식의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3번. 리을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미음은 리을 중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리을 보시면 매양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이 되면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곤 했다. 즉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에 항상 최척의 피리를 자주 불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행위가 보이는 부분은 맞고요. 미음은 리을 중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어느 봄날 밤이 리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맞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니은은 기억에서부터 이어진 행위를 알려주는, 미음은 그 행위가 완결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지이다. 니은은 기억에서부터 이어진 행위를 알려준다. 기억이 매월 초하루, 니은이 정월 초하루가 되겠는데 앞부분은 맞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음이 그 행위가 완결된 순간을 지시하는 시간의 표지라고 볼 수는 없죠. 이미 완결이 됐고 그 다음에 미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몽석이는 이미 태어났고 몽석이가 태어난 이후가 미음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틀렸고요. 5번. 니은과 디귿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미음은 인물의 소망이 좌절된 시간의 표지이다. 일단 인물의 소망이 좌절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틀렸고요. 니은과 디귿은 인물의 소망이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 포함되는, 이거는 맞다고 볼수 있겠죠. 근데 뒷부분이 너무 틀렸기 때문에 답은 3번밖에 없겠습니다. 그다음에 21번.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일단은 신이한 존재, 특이한 증거, 실현을 도와주는 특이한 증거,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
공간적 배경 확장하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서사적 장치들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 서사적 장치를 소설에서 적절하게 찾을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오경의 꿈에 나타난 만복사의 부처는 오경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군. 오경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자식이 없는 문제였고 부처가 이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신이한 존재가 맞기 때문에 1번은 맞아서 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요. 2번, 몽속의 몸에 나타난 붉은 점은 사나이의 출생과 관련된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증거로 활용된다. 앞부분에서 만복사의 부처가 태어나면 반드시 특이한 징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 그것으로 나오는 것이 붉은 점이기 때문에 2번은 확실히 맞고 그래서 답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3번, 최척이 일본인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어보는 것과 고국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은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적 배경을 조선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확장한 것과 관련이 있겠군. 이 소설에서 중략 줄거리를 보시면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한 최척이 명나라 배를 타고 안남에 이르러 처량한 마음에 피리를 물었다. 즉 조선에서 이동해서 지금 현재 장소가 안남이라는 것인데 이 안남에서 타지인에서 자신과 같은 조선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번은 맞고 그래서 답이 아니게 되겠죠. 4번, 오경이 들은 피리 소리는 오경이 최척을 떠올리게 하여 이별의 상황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는 소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뒷부분에서 오경도 생각하기를 어젯밤 들은 피리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 데다 평소 익히 들었던 것과 너무나 흡사했다 라고 하여 이 최척을 만나는데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최척과 오경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 해결에 따른 기쁨과 눈물이 닿아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대한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이 있겠군. 일단 문제라는 것은 둘이 이별한 상황. 이 이별이 해결돼 있을 때 둘이 눈물이 목이 메고 기가 막혀 마음 안정할 수 없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닿아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뒤에 일단은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는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맥락상 봤을 때 눈물이 닿아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너무 이별했다가 극적으로 만난 것이 너무 기쁘고 서로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여러 가지 복합된 감정을 느끼고 있고 그 감정이 점점 더 격해지는 것 때문에 이 피가 흘러내린다고 봐야지 불안감과 관련돼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가나다 복합 지문인데요. 전체 문학 영역을 봤을 때 22번에서 26번이 가장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 아니었나 싶은데 여기도 아주 못 풀 정도로 킬러 문항이 나왔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 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이황 도산 12곡은 최척전과 마찬가지로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실 때 자주 접하는 작품이 되겠고요. 저희 그 수능 특강에서 실전학습 2회 페이지 309쪽에서도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김득연 지수전과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작품인 것 같고요. 김은 겸재의 빛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22번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상에 주목하여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왕 도산 12곡 같은 경우에는 자연친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파트가 나온 상태고요. 나도 산과 풍수설의 동그모시 조차 했대. 작은 연못, 산 그림자, 맑은 거울 티 없어 산 그림자 잠겨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 친화적인 내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 나의 대상은 자연이 될 것이고 대상과 관련된 가치, 자연에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가 나타나 있겠고요. 김훈이 나타낸 겸재의 빛, 김훈이 쓴 겸재의 빛 같은 경우에도 옛 망양정 자리에서 그 원래 있었던 그 정자터 그리고 그 정자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서술을 하면서 이 사람이 먼 산을 그릴 때 그 산과 인간, 그 겸재가 그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들여봐도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라는 것.
나타내고 있어서 이 자신이 보고 있는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겠고요. 2번.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며 좌절을 극복하는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는 부분이 새 작품도 없고요. 현실을 통찰하여 관용적 삶에 대한 지향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을 통찰한다는 거는 다에는 적용이 좀될수 있겠습니다. 근데 관용적 삶에 대한 지향을 새 작품 다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계절감을 활용하여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계절에 따른 환경의 변화를 가에서는 좀 드러나고 있기는 해요. 춘풍이 화만산하고 추야의 월만대라. 그런데 나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보기는 어렵고요. 5번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환상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다. 가상의 상황을 제시한다면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현실에 있지 않은 이야기를 그 제시를 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요. 환상적 분위기도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은 22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3번 A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A의 제1수 초장은 유사한 오의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보시면은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이렇다 어떠하려 이런 식으로 유사한 오의가 반복이 되고 있고요. 반복이 되면은 리듬감이 나타난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어떠하려라는 단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고요. 2번 A의 이수 초장은 제1수 종장의 시선을 이어받아 자연친화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즉 제1수 제2수 모두 자연친화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문제가 되겠는데 천석고왕 초야후생이라는 시어 그리고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라는 부분에서 자연친화적인 부분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이 아니고요. 3번 B에서는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의 경관을 묘사하여 깨끗한 자연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람이 옛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을 파서 흐르는 물을 끌어들여 물이 가는 것을 머물게 하니 맑은 거울 티 없어. 맑은 거울은 여기서 작은 연못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 맑은 건물 속에 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경관을 묘사하고 있고 맑은이라는 시어가 나왔기 때문에 깨끗한 자연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맞죠. 4번 A의 집을 삼고와 벗을 삼아는 화자와 대상의 가까운 관계를 B에 끌어들여와 머물게 하니는 화자가 대상을 가까이 하려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연하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에서 자연을 벗삼아서 일상생활에서 자기와 일체감을 느끼면서 살려고 하는 화자의 모습이 보이는 게 맞고요. 끌어들여와 머물게 하니 흐르는 물을 끌어들여서 가는 것을 잡고 머물게 하니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상을 계속 가까이 하려는 행동을 제시하고 있는 게 맞다고 볼수 있겠죠. 5번 A의 허물이나 업고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B의 티 없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 중에 바라는 일은 내가 이제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면서 이 중에 바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뭔가 잘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는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말하는 것은 맞다고 볼수 있겠는데 B의 티 없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이 확실히 틀리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티 없는 것은 이제 작은 연못이 맑은 거울이 되니까 작은 연못이 티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건 이미 화자가 관찰을 한 전이 아니고 관찰한 후기 때문에 5번이 틀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24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산 12국에서 강호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있는 이상적 공간, 자연이 이상적 공간, 지수성가에서 강호는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연과 합이라는 화자가 도산 12국에서 나타나고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며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가 드러난다. 보기가 어렵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냥 작품을 한번더 해설해주는 부분 정도이고. 자, 1번 초야후생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일치된 공간에 존재하는 화자가 스스로를 이르는 말이겠군. 맞는 말이 되겠고요. 나의 내 혼자 알았노라는 자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발견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말이겠군.
초야우상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자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걸알수 있고, 천고의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일조의 진면목을 내 혼자 알았노라.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가치를 자신 혼자 깨달았다라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말이 맞고요. 가의 천석공황은 이상적 공간을 다다르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이라고 나와 있는데, 천석공황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 화자가 지금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자연이라는 이상적 공간 다다르지 못한 것은 확실히 틀린 설명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나의 무릉도원은 현실적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난 말이겠군. 무릉도원을 예 듣고 못 봤더니 이제 알겠구나. 이 진짜 거기로다. 이곳이 무릉도원이구나 라고 깨닫는 부분이기 때문에 뒷부분은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의 한 사람과 한 가지라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화자의 인식이. 나의 가지가지 다 좋구나는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의 심장이 나타난 말이겠군. 사람과 한 가지라. 거기 보시면은 춘풍의 화만선하고 추야의 월만대라. 사시가항이 사람과 한 가지라. 네 계절의 흥취가 사람과 함께한다.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맞겠다고 볼수 있겠고요. 나의 가지가지 다 좋구나는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화자의 심경이 나타난 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답이 아니고요. 5번. 가의 춘풍의 화만선하고 추야의 월만대라는 계절의 현상을 통해 조화로운 자연을 봄과 가을에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화로운 자연이 나타낸다고 볼수 있겠고요. 나의 병류는 콸콸으로 옥술잔을 때리는 듯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2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25번. 기역과 니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시면 기역이 작은 정자가 되겠고요. 니은이 다에 나오는 옛 망양정토, 맹옛 망양정 자리가 되겠습니다. 작은 정자는 화자가 거주하면서 자연을 즐기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공간이 되겠고요. 옛 망양정 자리는 화자가 거기서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이어나가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1번. 기역은 화자가 노력을 기울여 만든 인공물인 것은 맞고, 니은은 글쓴이가 의도하지 않게 찾아낸 장소이다. 거기서 보면 의도하지 않게 찾아낸 장소이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나는 겸재가 동해안에 따라 내리라면서 동해 승경을 화폭에 옮겼던 월송정, 망양정, 청중은 성주종을 일삼아 또로 달아났다. 이 사람이 이미 목적을 하고 찾아낸 장소, 이미 목적을 하고 도달한 장소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아니고요. 2번. 기역은 현실에서 명예를 실현한 현실. 여기서부터 틀렸고요. 니은은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것도 올바르다고 볼수 없고요. 3번. 기역은 화자에게 만족하여 머무르는 삶에 대해, 니은은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기역의 화자가 이 자연 속에서 머무르면서 무릉도원이라고 여기며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고, 니은은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옛 망양정 자리에 현재 정자가 이미 오래전에 없어져 버린 그 허전한 사태가 그다지 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가장 답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기역은 화자에게 일상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 작은 정자에서 화자가 거주하고 있고, 이게 자연 속에 있는 공간이긴 한데, 그렇다고 일상에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니은은 글쓴이에게 본래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이다. 이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5번. 기역은 화자에게 자신의 삶을 가다듬는 역할을 수행하고, 니은은 글쓴이에게 자신의 삶을 비판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둘다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26번. 보기를 바탕으로 시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느낀 자의에 놓일 때야말로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구도가 화가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그리고 실무가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가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겸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고, 즉 원근법의 원칙을 그렇게 지키지 않고, 원근에 성립된 사실성이 아니라, 사실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명령 사실성을 띠고 있지만, 원근에 정립되는 사실성이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다. 관계를 중요시하여서
구도를 짰다가 되겠어요. 자, 그럼 1번을 봤을 때, 먼 선을 그릴 때그 거리에 집착하지 않는 까닭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답이 아니고요. 2번,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는 뜻은 화가가 자신의 시선으로 풍경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겠군. 자, 재구성 나와 있고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는 것은 사실을 그냥 옮겨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개인적인 의도가 드러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맞, 때문에 답이 아니고요.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는 까닭은 대상을 표현할 때뺄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할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 때문이군.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인간과 인간의 직접 관련된 것들의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따도록 그린다는 것은 대상의 회화적 의미를 그린 자리를 옮겨 풍경의 원근과 보이는 그대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고 이 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4번이 확실히 적절하지 않다고 볼수 있겠고요. 5번.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성이 정립되는 까닭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 풍경을 재구성하는 창작 작업을 통해 재구성이라는 키워드 마찬가지로 나왔고요.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이겠고, 그림의 중요한 점이 드러나기 때문이겠군.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이 됐겠어요. 그 다음, 소설이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소설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아주 높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가 많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쉬운 단어로 쓰여졌고요.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하면, 27번에서 실수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영익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지금 가족이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때 동생 영익이, 2년째 그 산속의 절에서 사법고시 준비를 하고 있는 영익이가 그저께 집에 내려와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끄덕들이더니 내가 하고 무슨 말을 이으려다 말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었다. 이 부분에서 확실히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게 맞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 1번 선지기도 하고, 바로 고를 때 약간 헷갈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자, 2번.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긴 뒤 그의 근황을 궁금해한다. 절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 그가 현재 어디로 머무르고 있는지 알게 된다. 동생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것이고요. 4번. 시장론의 가게들은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밤이 깊어지면 시장 안의 가게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상인들이 제각기 과일이나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겠다라고 하면 다리 위에 상인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시장 안의 가게들은 지금 닫은 상황이고 그럼 사람들이 밤늦게 물건 사기 위해 모여드는 곳이는 라고 보기는 어렵죠. 5번. 천변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헷갈렸을 부분이라고 하면 30번 정도가 되겠는데, 지금 이 보기를 보면은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 주변 구조, 주변 환경, 거주 기간 등의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충분한 시간 동안 쌓인 경험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를 형성하며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소설을 보면은 이 소설의 소설자인 나는 기존에 살고 있는 천변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감상을 갖고 있고, 그 뒤에 이사하는 집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인 감상을 갖고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나가 천변 집에 살면서 추억을 형성해온 시간들은 이사할 처지에 놓인 형제의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요인이 충분히 될수 있고요. 2번, 집을 고치는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는 것에서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낯선 공간에 친숙해지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 나오는데 이 나가 집 안에 집에 대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묘사를 하고 있기는 하나 이거는 새로운 집에 대해서 느끼는 화자의 부정 화자입니다. 그 서술자의 부정적 감정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2번이 확실히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답이 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서걱거리는 소리와 불규칙한 마찰음에서 드러난 집 주변 환경의 차이는
두 집안에 대해 나가 느끼는 친밀감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겠군. 서걱거리는 소리와 불규칙한 마찰감. 서걱거리는 소리는 앞에 보시면은 천변에서 느끼는 그 소리가 되겠고요. 불규칙한 마찰음은 이사간 집에서 느끼는 것이니까 친밀감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요. 4번, 창문에 막아버린 방은 채광 통풍조차 되지 않은 속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예시가 되고요.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과는 다른 정서적 반응, 긍정과 다른 부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될수 있고요. 5번, 우리들의 상황이 잘못 나라된 참새들 같다고 한 것은 변화될 거주 여건에 낯설어하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수 있고, 잘못 날아든 참새, 살 곳을 잘못 찾아온 것이라고 하니 낯설어하는 심리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현대 시는 작품 자체는 조금, 첫 번째 시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 나희덕의 음지의 꽃은 수능 완성에 페이지 170쪽에 출제가 되어 있는 지문이어서 수능 완성을 풀어본 친구면 기억이 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 버섯이라고 하는 소재를, 버섯이라고 하는 소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독기를 일반적인 보통의 시랑 다르게 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봤을 때 헷갈렸다가 보기를 보고 좀 다시, 아, 이런 시가 내가 생각했던 시가 아니구나 라고 좀 깨달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가자고 하면, 생명현상을 제재로 삼은 시는 대체로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생명파괴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하는데, 가는 조화로운 성장과 충만한 생명력에 자족, 만족하는 태도를, 나는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으로 황폐화된 현실을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버섯이 확실히 긍정적인 소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문제 난이도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3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A에서 F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에서 참나무가 벌목으로 썩어가는 모습은, 벌목은 인위적인 것이죠. 보기에서 나온 인간의 욕망에 의한 상처와 고통이 나타나는 시어라고 볼수 있겠고요. B에서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과 순환적 관계를 형성한다. 순환적 관계라고 하면은 썩어가다가 나무에 흔들리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돌고 돌고 돌면서 계속 반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적절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B에서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 참나무의 상태에 변화를 가져온 움직임은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바람의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 바람이 C에서 버섯이 피어난 상황과 순차적 관계를 형성한다. 순서를 나타낸다라고 보면은 바람이 흔들고 나서 홀씨가 일어나서 버섯이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죠. 3번, C에서 참나무의 상처에 생명이 생성되는 순간은, 버섯이 피어나는 그 순간은 D에서 나무의 고통이 멈추는 과정과 대립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아니게 되겠고요. 4번, D에서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는 E에서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과 인과적 관계를 형성한다. 우리는 서서히 썩어가고 있다가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가 되겠고요. 낙엽이나 바람이 처한 상황. 산비탈을 구른 낙엽으로도 골짜기를 더도는 바람으로도 덮을 길 없는 우리의 속. 이 낙엽과 바람의 움직임은 우리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요소로 나온 것이지, 참나무의 모습에 일어난 변화랑 특별히 인과적 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4번이 답이 아니게 되겠고요. E에서 참나무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낙엽과 바람들은 F에서 나무를 채워주는 존재로 제시된 대상과 동질적 관계를 형성해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는 소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5번은 답이 아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을 만한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수험생분들은 한번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체크를 해보시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한번 참고 삼아서 보면서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